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 파레이드 시작합니다. 어제 오전 부산을 방문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흉기 테러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흉기 테러 저지른 이유 또 이 배후 등에 대해서는 아직 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범인은 충남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으로 현장에서 바로 체포돼서 경찰 조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이 대표를 살해하려 했다고만 진술을 했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 뉴스 파레이드 이재명 대표 흉기 테러범 수사 상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곽승환 기자입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걸어갑니다. 파란색 종이 왕관을 쓴 남성이 다가오더니 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릅니다. 지지자인 척 다가와 이 대표를 피습한 피의자는 충남 아산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67세 남성 김모 씨였습니다. 김 씨는 현장에서 제압돼 바로 경찰서로 압송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왜 공격했습니까?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대표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왜 살해하려 한 건지 등 범행 동기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최근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등 범죄를 사전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특정 정당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아울러 김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부산경찰청은 69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곽승환입니다.